오늘은 호주산 살치살 스테이크 해보겠습니다. 그냥 센 불에다가 이렇게 야채 넣고 야채랑 같이 이렇게 익혀요, 살짝. 원래 젊은 사람들은 막 피가 줄줄 나도 뭐 그게 맛있다고 연하다고 먹는데 우리는 너무 그렇게 하면은 찝찝해서 먹기가 좀 그래요. 확실하게 익혀서 처음에 고기 올리기 전에 아보카도 오일이나 올리브유 오일을 프라이팬에 조금 넣고서 그 세게 한 다음에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글지글 구워진 다음에 다른 거안 넣어요. 이렇게 야채하고 익혀서 그냥 굴소스 만들 거예요, 오늘. 굴소스 하나만으로도 이게 맛있는 요리가 된답니다. 술안주로도 괜찮고, 와인 한잔 먹을 때 술안주로도 괜찮고, 저는 오늘 혼자서 먹기 위해서 여자도 집에서 잘 먹어야지. 뭐 병나면 병원 신세지는 서로 힘드니까 저는 혼자서도 이렇게 잘 해먹어요. 양이 많은 편이에요. 이게 그램수로 따지면 이게 한 300g? 뭡니까? 한 300g 될것 같은데. 기름 떼어내고. 그래서 다른 건다 생으로 먹을 수 있지만은 생 거로 안 익어도 괜찮은데 이 호박은 좀 익어야 좋을 것 같아요. 고기 지글지글지글 소리 좋죠? 이 정도로 했으면 여기다 굴소스 한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원래 소금, 후추 간만 해도 맛있는데 제가 굴소스를 좋아해요. 오! 마늘려나? 한 스푼 정도. 그러면 약간 짭짤하고 느끼한 맛도 잡아주고 이게 맛있더라고요. 어때요? 아주 맛있어 보이죠? 굴소스 하나 넣기 때문인데 색깔도 좋아지고 풍미를 더해주면서 정말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 요리예요. 뭐 셰프가 따로 있나요? 그냥 집에서 자꾸 하다보면 실력도 늘고 실패해도 또한 번씩 해보고 하다보면 이런 건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제가 올리는 음식은 다 실패할 확률이 없는 음식들.
정말 간단하고 쉽게 해먹을 수 있는 요리. 너무 맛있어 보이죠? 여러분도 오늘 이거 해서 한번 뭐 와인 한잔 해도 되고 식사에 해도 되고 빵 먹으면서 곁들여 먹어도 되고 뭐 다방면으로 하여튼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 올려드릴게요.